교과서 174페이지의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정적분을 구하여라. 여기 있는 1, 2, 3번은 다 치환 적분, 4번은 부분 적분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푸느냐? 특기 문제 1번.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특기 문제 1번. 얘는 5-x제곱을 t라고 둡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x가 dx분의 dt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dx는 마이너스 2분의 x분의 1 dt가 되겠죠. 얘를 이용해서 인테그랄. 자, 근데 치환을 해줬으니까 이 적분 상수에 따라서, 적분 변수에 따라서 이 범위 값도 바꿔야 되니까 여기다가 x에 2를 넣어주면은 5-4가 되니까 t는 1.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5-1이 되니까 적분 4. 범위는 4. 이렇게 되고 지금 루트 t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x를 곱해줘야 되는데 위에 분자에 x가 있었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상수는 밖으로 나가 빼줄 수가 있으니까 밖으로 빼주는데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얘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이 범위가 서로 바뀌게 됩니다. 위아래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져서 플러스 기호가 되고 여기 적분 구간 순서 바뀌고 그 다음에 2분의 1 뽑아줬으니까 루트 t분의 1 dt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또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 루트 t분의 1은 t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죠. 얘를 가지고 이제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건데 적분을 해주시게 되면은 2분의 1 그냥 곱해주고 루트 t하고 4,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 근데 이거 할때얘 해주면은 앞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얘를 적분하면은 2루트 t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네 곱해주면은 없어지고 루트 t를 4에서부터 1까지 대입해 주시면은 2-1이 돼서 정답은 1입니다. 그리고 새끼 문제 2번. 새끼 문제 2번은 자, 이번에는 코탄젠트는 일단 코탄젠트라는 게 사인 x분의 코사인 x죠. 근데 여기서 사인 x를 t라고 두면은 그럼 얘 미분해 주면은 코사인 x는 dx분의 dt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dx는 코사인 x분의 dt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걸 또 이용해서 풀어주시면은 일단 적분 구간 잘 변환해 주시면은 xsinx에다가 3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 각각 넣어주시면 2 루트 3, 2분의 1 해주시고 코탄젠트를 이걸로 바꿔서 sinx에다가 t 그리고 코사인x는 얘랑 얘랑 지워지니까 t분의 1 dt가 나오게 되죠. 근데 t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적분해주시면은 ln 절대값 t가 나오게 되니까 그냥 각각 값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샤프심을 잠깐 갈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샤프심 갈았는데 자, 얘는 ln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ln 2분의 1이죠. 이렇게 하면은 정답지에 있는 답이랑 그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ln 로그 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수로 바꿔줄 수 있고 얘는 서로 약분되니까 ln 루트 3 루트 3 같은 경우에는 3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제곱수는 로그 밖으로 빼줄 수 있죠. 그러니까 ln 3. 2분의 1, ln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끼 문제 3번. 새끼 문제 3번은 어떻게 구해주시냐면은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사인 세제곱을 사인 제곱 x 곱하기 사인 x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사인 x를 t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 각각 미분해주면은 코사인 x는 dx분의 dt고 dx는 코사인 x분의 dt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잘못 구해줬네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이걸로 바꿔주셨죠? 근데, 사인 제곱은 뭐였냐? 얘는 1- 코사인 제곱 x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 코사인 제곱 x 곱하기 사인 x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코사인을 t로 변환해 주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사인 x가 dx분의 dt가 되고 dx는 마이너스 사인 x분의 d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리고 이제 적분 구간 바꿔주시면은 이제 2분의 파이를 코사인에 넣어주시면은 이제 0이 나오고 0을 넣어주시면 1이 나오고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서 각각 해주시면은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이제 t 제곱 마이너스 1 예, 플러스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 적분을 해주시면은 3분의 1 t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t의 0부터 1까지 얘 계산해주면은 0, 0 되고 1 대입해주시면은 답은 3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였느냐? 아, 부분 분수로 부분 적분으로 구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런 문제였죠. 얘는 쉽게 그 공식이 있었잖아요. 이제 적극음이 뭐 지삼다로 뭐 그거 가지고 한게 있었는데 이걸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미적 적어주시고 그냥 미분이 간단하게 되는 애를 이쪽에 넣어서 이쪽에 넣어주고 이거를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0이 될 때까지요. 그리고 얘를 적분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적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각각 곱해주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순서로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3분의 1x 2에 마이너스 3x 이게 위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 써놨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붙여줬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9분의 1 2에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x 2 마이너스 3뭐 이런 식으로 말이 꼬였는데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2 곱하면 0이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 주시면은 1부터 0까지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입해서 각각 구해주시면 계산 생략해서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9분의 4 2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제곱 플러스 9분의 1 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